자, 동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서, 와, 이 종목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유 없이 상승하고 이유 없이 하락하고 얼마 전에 상한가 수출 소식이 있어서 상한가를 갔더니 아, 그 다음 날은 또 마이너스 17%가량 하락하기도 하고 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 중 하나예요. 오늘도 상한가 갈 것처럼 25% 정도 오르더니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동서가 뭔가 있어 보여요. 예, 뉴스 한번 더 찾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차트의 위치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 종목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도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는 차트임에는 확실해요. 예, 움직임이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응 방법까지 확실하게 한번 예,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이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동서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수출 계획 없다는 소식에 그 다음 날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그죠? 그리고 오늘은 별 다른 뉴스가 없는데 슈팅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없이 슈팅이 나왔는데 이럴 때좀 난감하죠. 예, 어떤 뭔가 있어야 이렇게 오르는데 게다가 슈팅 나올 때 그렇게 뭐 회전율도 뭐 1%대였고 그리고 상승률이 25%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25%에서 지금 약 10%가량 그리고 마이너스 15% 정도 고점에서 빠진 모습인데, 자, 제가 이거 잘 보니까, 혹시 경영권 다툼 문제가 좀, 수면 아래에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수면 아래에서 뭔가 준비 중이고, 이 종목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지금도 뭐, 한 차례 투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부분 살짝 걷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가는 모습.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 중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분명히 이 부분 추세선 하단에서는 크게 반등을 주는 반등이 어쩌면 보면 시작되는 그 선이죠. 반등이 시작되는 선이고 그리고 고점 부분도 사실 굉장히 목표가를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행하되 그거 보면 얘는 뭐 상승 흐름을 타면 한 4만 5천 원까지도 약두배 정도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보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살짝 저항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드디어 월봉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쭉 엄청난 상승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는 힘이 없으니까 다시 이 추세선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서 힘차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에서 뭔가 그 기력을 모아서 폭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중간 부분 라인에서 한 번쯤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차트상 오늘도 그렇고 그 상한가 가고 나서 조정을 받은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번에 여기까지 못 가서 그렇지 사실상 이 흐름을 보면 급등한 것 같아도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자 여기까지 가는 데는 이 구간에서는 약 3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예, 월봉이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6개월, 7개월 길게는 뭐 2, 3년 동안 해서 상승 흐름만 타면 동서는 크게 오르는 그런 종목이고 상승 위에 상승폭은 거의 뭐 4만 5천 원 부분을 훌쩍 넘는
그러한 예, 종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분봉 분석해 보시죠. 왜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막 난리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종목이 이유 없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종목 토론 게시판 이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왜 오르는지 뉴스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피뢰침을 다는 그런 잡주는 아니잖아요. 이게 25,000원, 26,000원 까지 가는 종목이고, 시총도 뭐 2조 3천억 정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분봉상에서는 분명히 흔든단 말이죠. 흔들면 자 요런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아주 놀래서 손절을 많이 나가고 큰 손실에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위에서 잡으셨으면 아마 적어도 8, 9% 정도 마이너스 손실일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요렇게 차트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아까 올랐다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지지할 것 같더니 톡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지지할 것 같더니 아, 요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는데 이런 광경에서 세력이 이용하는 캔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 프로그램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차트에서, 프로그램 차트에서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프로그램도 같이 팔아주다가 이 부분에서는 뭐 변동이 없고요. 곧 여기가 깨지고 나서 이어지니까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서 올립니다. 예, 여기까지 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저가 부분에서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자, 요렇게 깨는 요런 신용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일 텐데, 여기 부분 깨질 때 이게 프로그램이 왕창 삽니다. 또 왕창은 아니에요. 왕창은 아닌데 조금씩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억 단위는 아닌데 여기서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점을 깰때 프로그램에 툭툭 모아가는 예, 그러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손절 물량을 받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각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개인들이 손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찾아서 아마 이런 구간이 되겠죠. 뭐, 전 저점을 깨니까 뭐 다음엔 요런 구간이 될 거고, 요런 구간이 될 거고요. 그죠? 요런 구간. 예. 혹은, 아까는 뭐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이었고, 또 저점 깨는 구간, 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러나 얘가 무한정으로 저점을 깨면서 받아먹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주가를 계속 내려야 되거든요. 계속 주가를 내리는 거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왜? 저가에서 계속 사면, 그만큼 올리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한 번, 두 번, 뭐세 번, 뭐 네다섯 번. 크게 내리지는 않고, 개인들이, 여기 잡은 개인들의 손실이 커질 만한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자, 동서라는 종목은 이렇게 저가 부분을 깨지면서 보통 이렇게, 예, 어떤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되고, 그 부분이 어떤 확실하게, 뭐, 프로그램도 그렇고, 얘네들의 액션, 뭐, 의도 파악이 되셨으면, 저가에서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세 번째로 신규 가격을 드리면, 22,800원 부분에서 제가 오늘 관찰해 본 결과, 확실히 반등의 힘이 있다. 예, 종가까지 지켜봐야겠지만, 22,800원 구간을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되신 분들은 저에게 만 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이고요. 무료입니다. 010-5276-9443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저에게 만 원을 후원하실 수가 있고요. 한 분당 1회밖에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5, 6만 원 보내고 싶으셔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무료 이벤트입니다. 여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저는 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하기
하기 쉽지 않으시죠? 게다가 혼자서 하기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주식에 관한 책들은 많으나 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은 흔치 않습니다. 본인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무리 책을 혼자 읽어도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스터디 자료 12주차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12주차에는 제 20년 경력의 주식 노하우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스터디 자료는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한 챕터당 20페이지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강이니까 약 24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자, 이 자료를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받는 방법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주차에서는 주식이란 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주식에 대해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아주 기초적인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 종목 선정이 거의 99%입니다. 종목 선정만 잘하셔도 거의 반은 성공하시게 됩니다. 어떤 종목을 설정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4주차에서는요, 급등주 좋아하시죠? 급등주를 매매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닌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왜 여기서 한미사이언스가 여기서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고려아연 이 무거운 지식은 왜 15분 봉에서 정확히 60선 반등을 하는지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5주차에서는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6주차에서는요, 전체 시황을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시황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절반이 지났고요. 그리고 7주차에서는요, 지지라인 매매를 저희가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면 항상 깨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8주차에서는요, 음봉매매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음봉매매, 음봉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되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살펴보고요. 9주차에 대해서는 엔벨로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10주차에서는요, 매매 유의사항,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하면서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고요. 자, 11주차에서는 볼리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HTS 사용법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주차에서는요, 3투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투매란 무엇인지, 왜 투매가 무섭지만 그 아래에서 받으면 큰 수익이 나는지, 낙주매매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심층적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방대한 자료는 하나의 스터디 자료를 한 일주일간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숙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를 해 보시면서 그 예시 차트에서 어떤 예시를 찾아보고, 이렇게 반등을 주는구나 라고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어렵고, 일주일에 하나씩 한 챕터 한 강의씩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약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료로 80만원에 진행이 되었던 그런 스터디 자료인데요, 오늘도 이 스터디 자료 240페이지의 방대한 전자책 자료를 선착순 5분께 무료로 오늘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제 영상 하단에 댓글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 줄짜리 URL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면 이렇게 텔레그램방 입장, 보유, 목록, 종목 진단 이런 부분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함하고요, 연락처를 정확하게 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한미
사이언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빠른 신청하셔서 저 영상을 가지고, 이 스터디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꼭 초보 탈출하시고 꼭 고수가 되셔서 주식시장에서 돈 팍팍 많이 긁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아주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바로 지금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